가수 전진이 오늘 군에 입대했습니다. 충남 논산의 육군 훈련소. 일찍부터 국내외 팬들이 각가지 플래카드를 들고 전진의 입소를 환송하기 위해 모여들었는데요. 오빠 보고 싶을 거예요. 오빠 무사히 다녀오세요. 오빠 사랑해요. 전진 사랑해요. 긴장해요. 오후 1시 30분경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는 전진이 국방색의 따뜻한 점퍼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는 쓰고 있던 털모자를 벗고 두피가 보일 정도로 짧게 다른 헤어스타일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동안 두 차례 입대를 연기했던 전진. 이번에도 영장을 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입대 연기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 예정대로 입수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혼자서 좀 먼저 빨리 깎고 싶어서 예예 좀 제가 좀 실수를 해갖고 예 근데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예. 너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근데 솔직히 뭐 따지면 뭐 더 어릴 때 가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몸이 좀 활동을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좀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좀 늦게 가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예. 근데 가서 열심히 훈련 받고 올 테니까,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더더욱, 예, 남들보다 더더욱 열심히 훈련 받고 올 테니까, 예. 뭐 친구들 뭐, 그리고 부모님도 오셨지만 부모님하고 또 오래간만에 또 만나고, 예. 좋은 시간 보냈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생일, 는 아니지만 예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그런 것 때문에 다 같이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또 형성이 돼서 예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멤버들도 그렇고 예 멤버들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힘이 또 되는 것 같고 저보다 선배니까 예, 예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예. 감기 걸리지 말아라. 감기 걸리면 좀 이렇게 좀 힘드니까 뭐 훈련 받을 때 예 그런 뭐, 한 2, 3일 전에는 에릭 형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예. 아유, 저는 솔직히 기령이 들어와서도 너무너무 기분 좋았고, 네. 개인적으로 친한 형이고, 또, 하하 형 같은 경우는 원래 또 했던 멤버이기 때문에, 와서 더욱더 먼저 또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고, 저는 또 그 멤버 중에 또 막내예요. 아, 예. 예. 아무리 하하 형이 들어와도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겸손해지신 예. 예. 너무너무 저는, 항상 요즘에는 나중에 방송이 되겠지만 예, 방송 보시면은 왜 내 친구는 안 데려오냐 예. 나갈 정도로 예, 너무너무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먼저 전에 그 형들한테 문자도 뭐 전화도 많이 오고 막 그래서 참 너무너무 기분 좋았고 그러니까 뭐 몸 건강히 열심히 활동 그러니까 뭐 훈련 받고 와라라고 하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예. 참 죄송스러운 것도 되게 많고 뭐 제가 몸이 안 좋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하지만 저 12년 활동하다 보니까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만큼 더욱더 열심히 예 활동하고 올 테니 뭐 훈련 받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멤버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데뷔를 해서, 예. 참 어릴 때부터 팬분들을 많이 뵀는데, 그런 무대에서 이제 팬분들을 못 뵙는다라는 게 참 제일 큰 것 같고, 네.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또 더욱더 죄송스럽고 네. 고맙고 이런 뭐, 느낌 많이 받기 때문에, 갖다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예, 열심히 하는 모습, 멋있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예, 저는 뭐 웃으면서 좀 가고 싶으니까, 예, 누구나 가는 뭐 군대고, 예, 열심히 갔다 와서, 예, 더욱더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 뭐,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앞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 제 이름처럼 계속 전진하는 전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전진하는 그런 모습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는 앞으로 끝까지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예.
지켜봐 주시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성. 한편 전진의 이때를 지켜보기 위해 아버지 찰리박도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니 어차피 한껏 하는 거니까 예, 예. 뭐 인정하는 거죠 뭐. 아들이 이제 근데 이때한테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 자랑스러우니까 당연한 걸 하는 거니까 자랑스럽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가야 돼. 예, 저희 예. 아버지 또 요즘 열심히 활동하시니까 여러분들 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전진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기에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